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어저께 그 에어3를 받았어요. 받은 건 어저께 받았는데 오늘 언박싱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첫 드론으로 에어3 좋죠. 확실하게 에어3가 전방이 모든 방향에 센서가 생기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사는 건 무조건 환영이죠. 제가 구매한 거는 요거 DJI 에어3 RC2 포함, N2 포함 요거고요. 구성품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 본체에 배터리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RC N2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 OP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두 개 있는 게 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 여분의 프로필러 딱 두 개 주네요. 두 쌍을 줘야지 한 세트가 되는데 반 세트만 준 거죠. 그리고 C2C 케이블에다가 보호 케이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지금 구매하고 들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물론 이걸 구매한다 해도 보험을 1년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최소 1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초반에 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장바구니 하면은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만 하면 155,000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15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를 넣고 뜯어볼게요. 얘네들은 포장을 비닐로 밀봉을 해놔갖고 뜯어야 돼요. 뜯고 나서 요 앞에 있는 스티커 실이 있잖아요. 요거 잘 안 보이죠? 요거 떼시면 됩니다. 되시면 단품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 가지고 요거는 아마도 RCN2는 영상으로 못 봤을 거예요. 그쵸?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RC2를 구매를 했으니까. 여기 위에 달려 있는 거는 꺼내면서 한번 보죠. 요렇게 잘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요거는 프로필러. 잠깐만, 프로필러가 한 쌍인데? 잠깐만,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한번 볼게요. 프로필러가 하나, 둘, 셋, 넷. 잠깐만, 다요. 프로필러가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와요. 본체 보면은 얘는 연결이 안 된 상태로 오니까, 여기 본체 보시면은 프롭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했더니 프롭이 빠져 있어서 많이 준 거예요. 본체부터 꺼내게 됐네요. 이렇게 놓고 그래갖고 요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랑 요 위에 있는 박스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요. 이 박스에는 프로펠러 한 세트랑,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 두 개를 더 주고요. 그리고 케이블, 이거는 조종기하고 연결하는 C2C 케이블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왜 C2C만 줘? C2 라이트닝도 줘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 떨어뜨렸나? 아무튼 마저 빼볼게요. 요거는 C2C 충전 케이블이에요. 얘는 충전 케이블이고, 요거는 조종기 연결하는 건데 조종기를 꺼내볼게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용이 장착이 돼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이 조종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빼보시면은 우리한테 친숙했던 그 조종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꾸 동그래가지고 보시면, 오랜만에 보셔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잡아 빼면 휴대폰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지금 없나? 아무튼 휴대폰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면서 조종할 수 있고요. 스틱은 요 뒤에 있어요. 뒤에서 빼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RC2랑 얘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물론 얘는 RC2는 아니고 그냥 RC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 회전하는 부분이
좌우로 나눠져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데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 RC N1 같은 경우는 N2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동그랗게 돼 있어갖고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그거랑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휴대폰에 연결하는 게 요거를 빼서 아이폰용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용은 이렇게 따로 넣어주네요. 사실 모니터 있는 게 편하긴 합니다. 모니터 있는 게 확실하게 편한 게 휴대폰을 장착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예전에 RC 같은 경우는 좀 느렸어요. 애가 느려가지고 요거를 연결해갖고 하면은 이제 휴대폰의 빠른 성능 때문에 DJI 플라이 앱을 사용할 때 좀 버벅임이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RC 같은 경우는 모니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RC2는 CPU 컴퓨터로 따지면 CPU죠. 처리 속도가 올라가가지고 아마도 그런 거는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제가 바람 테스트는 여러 번 했거든요. 강풍 테스트 그 영상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 굉장히 좀 바람이 심한데도 별 무리 없이 잘 아릅니다. 아주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고요. 뭐 앞뒤로 하면은 원근감 때문에 안되고 그냥 바로 옆에 붙였고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매빅하고도 보여줄게요. 매빅도 가져올게요. 이 정도가 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붙이면은 매빅보다는 조금 작아졌죠. 이 정도가 딱 맞죠. 매빅보다는 조금 작아졌고 미니랑 비교하면은 확실하게 많이 큰 기체입니다. 그리고 바람 저항력보다는 무게로 보시면 돼요. 이륙 중량만큼은 충분히 들어요. 얘 같은 경우. 그리고 얘는 81dB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매빅3도 적혀져 있거든요. 잠시만요. 매빅3도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2dB. 그래가지고 소음 정도는 얘나 쟤나 뭐 도찐겠지. 확실하게 그래서 더더욱 미니는 미니만의 자리가 있으니까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미니3 프로는 정말로 제가 칭찬하는 기체예요. 칭찬하는 기체. 우선 얘를 한번 펼쳐볼게요. 펼치고 렌즈 커버도 떼볼게요. 렌즈 커버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아래를 요거를 드는 거겠죠? 요렇게. 아닌가? 얘가, 어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누르면서, 아이고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잠깐만, 짐벌 상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어 놨지? 엄청 빡빡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지금 되게 빡빡해요. 훔쳐온 건가요? 왜 못 열어요? 지금 언박싱 해가지고 지금 열어보는 거예요 저도. 자, 얘 렌즈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아래 있는 렌즈 24mm 광각 렌즈 있잖아요. 멀리 보는 렌즈. 그게 미니3에 있는 렌즈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렌즈예요. 다만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결과물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후처리가 찍어놓은 카메라는 똑같지만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뭐 색깔 입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색감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무튼 요거 24mm 렌즈는 미니3 렌즈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70mm 렌즈 있잖아요. 요 위에 있는 70mm 렌즈. 요 미니 렌즈는 DJI 그 매빅 3 프로에 있는 70mm 렌즈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새로운 게 없는 드론입니다. 전방위 센서 또한 있는 거고 뭐 새로운 게 없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저는 임무를 주로 촬영하다 보니까 요 위에 있는 70mm 렌즈에 대해서 활용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빅3 맨 처음에 나왔을 때 24mm 렌즈랑 166mm 망원 렌즈 있잖아요. 멀리 보는 거. 그거 확대하면 28배 줌이 되는 그 렌즈에 대해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만,
배경 압축의 느낌이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왜 그러면 화질이 A라는 화질하고 B라는 화질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그 갭이 너무 크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70mm가 나오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에어한테 가장 인기 있는 기본적인 24mm하고 인물을 찍을 때 좋은 70mm를 같이 넣어줬잖아요. 게다가 전방위 센서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가성비가 된 거죠. 매빅3 프로를 사야지 70mm를 사용할 수 있는데 70mm 렌즈, 요 위에 있는 렌즈, 70mm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 3배 줌 그거를 살려면은 거의 300만원 돈이 들어요. 기본 단품으로 산다 해도 얘는 150만원 들었잖아요. 절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드론을 딱히 구매를 안 한 사람, 매빅3를 구매를 안 한 사람이나 에어3 미니3 프로 이하급 미니2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 사면 진짜 좋은 거죠. 기존에 에어2 가지고 계셨던 분들, 버티던 분들은 에어3 사시면은 진짜 가장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에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성비, 그 전에도 가성비 제품이었고 에어2 때도 에어3 때도 가성비 제품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듦새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 각도가 위를 쳐다보는 각도도 굉장히 높은 각도까지 쳐다볼 수가 있어요. 미니3 나왔을 때 위를 많이 쳐다본다고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위를 잘 안 보는 드론인데 위를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전방위 센서, 비전 센서가 이렇게 어안렌즈처럼 돼 있어가지고 전방위를 전부 다 모든 방향의 장애물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하방에 여기 비전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 있고요. 그리고 조명 있고요. 이 조명이 있고 없고가 좋은 게 우리나라는 밤에 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조명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 조명의 필요성은 바닥을 보이게 해줘서 정밀 호버링이나 랜딩할 착륙할 때 원래 있던 지형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려고 이 불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용도인데 이 불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장착을 해서 조도 센서라고 하잖아요. 밝을 때 작동하고 어두울 때 작동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조도 센서를 여기다 달아버리고 낚시용 드롭 장치를 이렇게 달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뭐라고 해야 활용성을 찾으면은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장비가 될 거예요. 아무튼 외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빅 3하고 에어 2하고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거는 요 뒤에 보통 스폰지를 끼워 줬거든요. 맨 처음에 삶은. 근데 스폰지를 안 끼워 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거 리퍼 아닐 겁니다. 사자마자 나오자마자 바로 샀기 때문에. 날개를 한번 꽂아 볼게요. 날개 같은 경우는 뭐 AB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아래 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가 다른 모양이에요. 하나는 A 하나는 B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고 까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A라고 써져 있고요. 얘는 B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드론하고 같은 위치로 놓고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좋습니다. 드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위에 왼쪽 아래 드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위에 A. 여기 들어가는 구멍이 3개가 있잖아요. 여기도 들어가는 구멍이 딱 3개 있습니다. 꽂아서 쭉 좀 누르고 옆으로 돌리면 딱 걸려요. 그래서 들어가는 구멍에 맞춰서 넣고 내가 총각이라 잘 못 누르고 좀 돌려 가지고 놓으면은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안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다 넣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눌러도 반응을 안 해요. 얘네는 잠자기로 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충전을 꽂으면은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이렇게 빼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고요. 저는 단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꽂아놓고 여기 아래 열어서 여기다가 충전을 꽂으면 되거든요.
요거를 꽂으면 그때 살아납니다. 꽂으면 살아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충전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조종기고 그림이 없는 게 휴대폰에 연결하는 거. 조종기 그림이 이쪽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조종기 그림이거든요. 얘펜 있네요. 펜 돌아가네. 미니만 빼놓고는 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조종기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잘안 보이죠? 이 시력 테스트 하세요. 시력 테스트. 이거 보여요? 착한 사람만 보인다. DJI 플라이 앱을 열어놓고 쭉 빼서 꽂고 연결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요거 전원 버튼 두번 눌러서 켜주면은 연결이 되는데 왜 소리 나냐 너? 왜? 그냥 연결이 됐어 바로. 아무튼 활성화 이거 할게요. 활성화하고요. 맨 처음에 지금 산 거예요. 샀을 때둘다 키면은 활성화 버튼이 나오고 활성화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뭐 케어 리프레시 요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공홈에서 사면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활성화 누르면 되죠. 활성화 누르고 요거 확인 누르면은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공홈에서 사시는 분은 이걸 입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플라이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동영상 보면은 1배 줌, 그리고 3배 줌, 누르면 3배 줌 되는 거. 그리고 3배 줌에서 줌을 더 땡기면은 7배까지 될 거예요. 줌 어디 갔냐? 오! 아, 얘 줌이 없다. 얘 줌을 하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펑션을 누르고 이쪽을 돌리나? 아니 줌이 아 그러네. RC나 RC2는 여기에 레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는 줌이고 하나는 틸트. 카메라 각도를 바꿀 수 있는데 오랜만에 착용하니까 헷갈려갖고 그랬는데 얘는 줌이 없습니다. 줌을 하려면은 좀 귀찮지만 펑션을 누르고 돌려가지고 요거를 돌려가지고 얘를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야지 줌이 돼요. 아 이게 저는 줌을 자주 쓰는데 좀 아쉽네요. 물론 부드러운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부드러운 줌을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쓰지만 줌 자체만 쓴다면은 요 배수를 누르면은 줌이 됩니다. 3배, 한번더 누르면은 6배, 또한번 누르면 9배 이런 식으로 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줌을 사용하실 때. 그리고 1배율로 바꿨을 때도 1배율에서 다시 한번 누르면 2배, 다시 한번 누르면 3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도. 그리고 펑션을 누르고 돌려가지고 줌을 또 당길 수가 있고요. 펑션 누르고 줌.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 없네. C1, C2가. 그것도 되게 자주 쓰는 건데. 아, 확실하게 RC라고 해갖고 화면 조종기 이거 있는 거 있잖아요. 얘의 이점이 있습니다. 얘의 이점. 얘 같은 경우는 줌을 여기에서 바로 당길 수가 있고요. 틸트랑 줌을.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라고 해갖고 이 커스텀 버튼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그거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LTE 들어갔는데 그건 2번 모델 아닌가요? 얘 이번에 원래 2번 모델에도 LTE가 들어갔어요. LTE는 매빅 3가 출시했을 때 중국에서는 정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발을 안한 거죠. 그 상태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들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게 잠시만 사용할 수 있다가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된 거죠. 여기가 트렁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LTE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트렁크입니다. 여기가 제가 열어볼게요. 뒤에 나사를 풀면은 LTE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LTE 모듈을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게 한국에서는 LTE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셔도 손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LTE 모듈을 여기다 장착을 못한대요. 크기가.
그러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LTE 모듈은 한국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나사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LTE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렇게 LTE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LTE 모듈 연결하는 선이 두 개 있고 C타입으로 여기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LTE 모듈을 장착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놨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을 못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DJI N2를 구매하셨다면은 사실상 N2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죠. 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 제품을 샀다면 이왕이면은 요거를 더 구매를 해보세요. 태블릿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거치대거든요. 요게 휴대폰 공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저 제품을 달면은 태블릿까지 여기다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태블릿을 달면은 이 선의 길이가 부족합니다. 이 선의 길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시면 돼요. 제가 산 게 어느 거지? 제가 산 게 이거거든요. 저는 태블릿이 아이패드라 이걸로 샀습니다.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 쓰는 사람들은 C2C로 하면 되겠죠. 30cm짜리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줄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면은 만원이거든요. 만원에 요거 뭐 이런 거 수집하시고. 저도 싸게 사는 법은 잘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면은 배송비가 3,000원이 붙어요. 그리고 배송기간이 또 나오거든요. 배송기간 어디 있지? 8월 17일까지 온다고 써져 있고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 27,000원 하면 8월 16일까지 온다는데 하루 줄이려고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그래갖고 요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날짜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은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제품 혹시 저랑 같은 DJI N2를 구입하신 분은 요거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놀고 있는 태블릿 같은 거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를 산 거에 대한 좀 위안이 돼요. 태블릿을 달아야지만 그게 좀 위안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면 집에서 놀고 있는 휴대폰 같은 거 꽂아 놓으셔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상 이 줌 버튼도 없고 커스텀 버튼도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려면 태블릿을 달아가지고 좋은 점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이거 사셨으면 태블릿 사십시오. 사실 1일 영상 시작을 월요일부터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월요일 되면은 또 이래저래 다른 것들 때문에 핑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생각에. 그래서 그냥 오늘 집에 들어와서 바로 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1일 영상. 아 제발 이번에는 일하시는 분들 중간에 그만두지 말게 해주세요. 제발 좀요. 지금 다 마쳤거든요. 아침에 일하시는 분, 점심에 일하시는 분, 저녁에 일하시는 분, 김밥 사시는 분, 주말에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 일요일은 제가 일하고 있고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일요일날 일하는 건. 그렇게 전부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한 달만 열심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사실 제가 목표로 하는 게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침에 김밥을 만들어 팔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사람들 다 썼고요. 그리고 유튜브 2023년 목표는 10만 유튜버 실버 버튼이죠. 실버 버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6,000명의 구독자를 가졌으니까 6% 달성. 목표의 6% 달성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8월이잖아요. 이제 8월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언제든 오셔가지고 제가 1일 영상 할 때 오시면은 영상에 나오실 각오로 오셔야 돼요. 1일 영상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되게 바빠요.
매일매일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게 매일매일이라 정말 바빠요. 그래갖고 뭐 같이 만난다 해도 같이 비행한다 해도 나는 옆에서 영상 찍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은 영상 나오실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일일 영상 시작이니까 매빅3에 관심이 있거나 매빅3를 구입하셨거나 매빅3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 이 멘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